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징물이에요. 이거 낙서도 진짜죠? 어, 그럼요. 그대로 지금 가지고. 요새 이 낙서가 홍의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래피티로 엄청 그렸는데 이것들이 이제 무너뜨리면서의 조각들이라고 전 들었거든요. 맞아요. 맞죠. 그러니까 아이고. 이게 다 그 통일의 기원이 담긴 거지. 아니, 공부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? 아니, 그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와. 사랑해야죠. 아이고, 그러네요. 자, 이렇게 좀 만져봐요. 네, 네. 네. 만져, 기도 좀 해봐요. 아. 일로 와봐요. 그러면 아. 젊은 사람이 제일 많이 만져야지. 그러면. 진짜. 이쪽에 안본 사이에 되게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1961년에 이 벽이 치워집니다. 벽이 쫙 이제 만들어지는데 1989년에 동독, 그때 이제 당시 이제 공산주의 쪽이죠. 이 동독 대변인이 여행 자유화를 발표합니다. 아~ 여행 자유화. 네, 이제 이 동독 사람들 이제 외국에 나가는 그런 제한을 풀겠다. 네,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. 그 발표장에 이탈리아 기자가 제가 들은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. 여행 자유화를 풀겠다고요? 그러면 언제부터입니까? 라고 물어봐요. 그때 그 유명한 문구가 뭐냐면 immediately without delay. 지금 즉시 딜레이 없이 바로 지금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집니다. 야. 여기서부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바로 그 다음에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드디어 통일했습니다. 아...